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면 그 원칙은 큰 변화 없이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큰 변화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은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좋게 하시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도 그와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심지가 약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시작은 좋으나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귀가 얇다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귀가 얇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자격이 비슷해야 들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그날의 기분대로 교회 행정을 끌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보니 그분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명성과 이름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재정의 문제로 교역자를 감축했고 성전 건축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의 말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분명하게 물리치지만 애매모호한 것은 쉽게 속는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의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는 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 베스트 10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기를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하려면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피해가고 이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할 때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자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시내산에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는 모세를 보았음에도 모세의 말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나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악신인 사탄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재산을 바치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의 틈을 탔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재산의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시험함으로 부부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죄의 속삭임을 듣고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처음은 어려웠으나 끝이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에게 히브리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떠도는 사람,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축복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형통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안위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위협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인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사라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를 다시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엄청난 꾸중을 듣고 간신히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났던 그였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의 나중은 창대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서 신앙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처음엔 안 좋았으나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살기가 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추적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기독교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통역자인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불신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함으로 종국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외면은 충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떠한 협박과 위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착한 사람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큰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흉흉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